세계에서 가장 비싼 여권은 레바논 여권입니다. 레바논에서 여권을 만들려면 무려 하나 약 38만원을 지불해야 하죠.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여권은 어느 나라 여권일까?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여권은 마다가스카르 여권이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렴한 여권은 아르메니아 여권이며 발급 비용은 단돈 2달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이 떨어지는 여권은 아프리카의 말라위 여권입니다. 말라위의 여권 발급 비용은 하나 약 13만원인데 만약 국가 평균 임금을 받는 말라위 국민들이 여권을 발급받으려 한다면 최소 983시간을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기준 세계에서 여권 파워가 가장 센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전세계 193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계 여권 파워 2위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192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여권 파워 3위는 바로 대한민국과 독일입니다. 대한민국 여권과 독일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무려 191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49년 12월에 처음 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했으며 현재 보관 중인 가장 오래된 대한민국의 여권은 1951년에 만들어진 이흥종 대위의 여권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권은 무엇일까? 여권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경전에는 페르시아의 아르타세르세스 1세 왕이 느헤미야가 유대로 가는 길까지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게 배려해달라는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나와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을 가장 오래된 여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권에는 사진이 없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스파이가 가짜 미국 여권을 가지고 영국에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후 여권의 사진이 도입되었죠. 그러나 여권 사진이 도입된 초기에는 지금처럼 규정이 까다롭지 않아 가족 사진이 당사자만 나와 있다면 여권 사진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영국 여왕은 여권이 없어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의 모든 여권이 여왕의 이름으로 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 영국의 여권은 여왕 본인이 발행하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굳이 여왕 자신이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번외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해외에 출국할 일이 있으면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핀란드 여권이나 슬로베니아 여권 소지자라면 공항에서 심심할 때 스마트폰 없이도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여권 안에는 조금씩 다른 그림들이 있어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면 애니메이션이 되는 플립북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